XRP 리플. 현재 수많은 유튜버와 기사들이 곧 SEC 싸움이 끝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면, 다음 주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버린 세월만요, 벌써 수년인데, 오늘은 리플의 SEC 소송 내용을 떠나서요, 정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 애초에 몇 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던 코인인지 리플을 둘러싼 내용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의 방송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 11월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신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들여다볼게요. 자,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임은 뉴스를 조금만 챙겨보시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중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규제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꺼냈었죠. 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비트코인이 우리 일생활의 화폐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자, 이에 반응하듯 리플 CEO의 브레딩갈링 하우스가 직접 언급합니다. 자, 대선 후보 중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을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코인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정말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바로 미국이 지고 있는 이 달러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즉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원화가요, 세계 통일화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금융 강도권들은 공용화폐를 찍어내는 나라가 결국 왕관을 쓰게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없었지만, 자,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되는 등 자, 이미 비트코인이 금값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트럼프 또한 아메리카 더 베스트 어게인, 자, 미국을 다시 최고로를 외치고 있죠. 달러 패권을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화폐가 가상화폐라면 이 과상화폐도 미국이 접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응하듯 리플 소송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이 알트코인들은요, 이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리플의 기술력을 넘어선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을 외치는 낙관론자들의 의견을 바라본다면, 현재 리플 기술력은 조금 딸릴지라도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 협업과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등에 지고 있으니 뭐라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와 동일한데, 자,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자, 먼 훗날 미래엔 리플이 분명히 1달러를 넘어서 10달러, 1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와 금리나 관련해서 향후 5개월 동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존재한다는 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전 세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홍콩 정부의 ETF 승인 소식과 반감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53%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1억 원 시대를 열었던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2024년 하반기 시장의 전망은 머리는 용의 모습이지만 꼬리로 갈수록 뱀의 모습으로 힘을 잃어버린 모습, 용두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겹겹이 쌓인 루머와 지금까지 시장을 빛내줬던 호재들의 부재, 금리 인하 기대감의 타파,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하며 헛된 기대가 재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부 팔아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인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옆집 김씨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더라, 리스크가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더 찬란한 인생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신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반기는요, 우리 모두가 원했던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개할 테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올해 남은 이벤트 중 가장 큰 이벤트를 고르자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공포로 물들어진 현재 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가 뭐래도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후보 모두가 외치는 대선 공약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Build Back Better. 맞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로,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국의 발전에 힘을 써야겠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비관 속에서도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힘들어졌지만 지금 미국은 시장 물가와 증시에서 최정성기를 누리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적극 활성화를, 조 바이든은 암호화폐의 적극 비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이 두 후보의 입장은 미국을 최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가 더 발전이 된다면 전 세계의 통화화폐인 이 달러를 대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암호화폐의 발전을 여기서 막는다면 미국은 잠시 동안마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인이 달러를 대체할지 모르는 상황에 트럼프는 달러와 암호화폐 두 패권을 모두 동시에 손에 넣어 미국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고요. 조 바이든은 힘들게 부상시킨 달러의 가치를 암호화폐가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서 미국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은 그동안 누려온 패권 그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만년 2위로 살아온 중국이 두 번 다신 없을 기회를 놓칠까 불안감을 느낀 것 마냥 갑작스런 홍콩 ETF 승인과 중국 암호화폐 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번 암호화폐 발전을 두고 미국을 제친 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응하듯 미국에선 당연히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중국 기업 IPO와 중국의 코인 대부들인 저스틴선 같은 인물들에게 SEC 고소 처리를 진행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얼마 전 일방적으로 트론의 상장 폐지를 선고했으며,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정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이 함부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중국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 마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개발 중입니다. 여기서 CBDC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일반인이 개발한 코인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의미하고요.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인 만큼 현재의 달러 가격까지는 충분한 상승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로 10원조차 하지 않는 이 코인의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탐내는 웹 3.0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역대급으로 몰아칠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전쟁 테마로 올해 11월 이전에 큰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그에 투자한 개미학 기관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중국 정부가 직접 참여해 올해 후반기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은 010-8111-7554번, 010-8111-7554번으로 후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며, 용기 내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세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코인이 올라갈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계시죠? 코인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빗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셔야 다음에 기회가 또 왔을 때 같이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를 하거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자를 보내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강신우의 방송은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